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삭발을 할 것입니다. 왜 갑자기 삭발을 하냐고요? 단순해요. 삭발을 하면 많은 것이 편해집니다. 첫 번째로 머리를 많이 안 감아도 됩니다. 예, 여러분 요즘 그 뭐 비듬이다 뭐 먼지 뭐 이런 게 많아서 자주 샴푸로 머리 감으시잖아요. 근데 저는 삭발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또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삭발 스타일을 유지하죠. 예,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삭발을 하면 뭔가 막 머리에 뭐 바르지 않아도 되고 뭐 꾸미지 않아도 돼서 시간도 아낄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삭발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보면 삭발을 한 사람들은 좀 더 리더십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저런 사람 삭발했네 해가지고 채워다 보니까 좀 더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삭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예전에 삭발을 많이 해본 적이 있었어요. 저는 어렸을 때 사실은 몇 번 삭발을 한 경험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돈을 아낀다고 이렇게 삭발을 감행한 적이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월정사에서 단기 추가할 때도 이런 식으로 삭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항상 삭발을 할 때 느꼈지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편하고 뭔가 이 사람들이 저를 삭발을 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 느낌이 좀 좋았어요. 관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삶이 편해지고 또 어떤 제 행동에 어떤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오늘 역사적인 삭발을 감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제가 또 삭발을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왜 삭발을 감행하게 되는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삭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삭발 완성한 것 같습니다. 좀 더 꼼꼼하게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화장실에서 따로 할 건데요. 자, 이렇게 삭발을 완료했습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비포 앤 애프터. 삭발한 모습이 저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요. 여러분 판단
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